모바일 기기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PC 위주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기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이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PDA라는 것도 있었고요, Personal Data Assistant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있고요. 또 e-reader라고 그래서 이제 전용 그 이북 단말기죠. 전자책을 볼수 있는 전용 단말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MP3 플레이어도 역시 이제 모바일 기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PC라고 적혀져 있는데 앞에 이제 태블릿하고 차이점은 요즘에는 이제 이 태블릿의 OS가 PC,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OS랑 같은 그래서 호환이 되는 뭐 당연 그냥 호환이라기보다는 그냥 PC에서 돌아가는 OS가 태블릿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키보드를 붙이면 PC, 그 노트북처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태블릿처럼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태블릿 P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워치라든가 뭐, 패드 또는 뭐, 우리가 좀더 발전하면 우리가 그 귀에 이어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더 발전을 한다면 모바일 기기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무선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정되면 그것도 역시 어떤 모바일 기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모바일 기기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그 주요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바일 기기, 광범위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일정 관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PDA부터 태블릿이나 요즘 스마트폰까지 일정 관리를 이제 할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PDA부터 또 스마트폰까지 많이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터, 우리 이제 자동차라든가 또는 어디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읽기. 이것도 역시 뭐 PDA, 태블릿, e-reader, 그런 것들이 전자책 읽기를 가능하게 하고요.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것, 뭐 방송은 이제 포드캐스트를 많이 듣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량을 측정을 한다든가, 또 발표를 할때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태블릿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메시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은행 업무라든가 자산 관리.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제 어느 때든지 은행 업무를 볼수 있고 그것이 발전해서 자기의 자산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 듣기는 아까 같이 이제 그런 포드캐스트 같은 방송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도 이제는 이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또는 지불하는 거 예약하기 또는 뭐그 내비게이터랑 유사하지만 어떤 지도를 확인한 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나의 행적을 본다든가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많이 또 사용하는 기능 중에 뭐 수업 듣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시대 순으로 한번 쭉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 앞에서도 다루듯이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2006년도에 사용하던 그 폰하고 휴대폰이죠. 휴대폰하고 거기 이제 PDA가 제가 사용하던 것이 거기 이제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PDA는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네요. 제가 앞에는 데이터 어시스턴트라고 그랬는데 그 디지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A라는 게 생겼고요. 여기 그 그림에 우측에 있는 게 PDA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DA라는 것은 일단 뭐 스마트폰인데 전화가 안 되는
뭐 상상이 잘안 되시겠지만 스마트폰인데 전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료를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통화는 안 되고 전화 통화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능은 이제 뭐 무선 네트워크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전신 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DA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거기 보면 포켓 PC라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와 같은 그 OS를 제공을 했었어요. 포켓 PC라는 OS 지금 없어졌지만 PDA에. 그래서 이제 그런 PDA를 사용했고, 이걸 어디에 사용했냐면 내비게이터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미국에서 어떤 자동차를 빌려서 이렇게 어디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요 기종으로, 포즈라는 요 기종으로 요 걸로 해서 내비게이터, 구글 내비게이터, 구글의 내비게이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PDA가 그때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면 저게 이제 삼성에서 나온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중간적인 역할을 해요, 스마트폰 이전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PDA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OSP 포켓 PC를 쓰는 것보다 팜이라는 걸 사용한, 팜 OS라는 걸 사용하는 PDA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가장 시장에서 성공한 PDA였는데, 그래서 삼성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팜 OS를 자신들의 그러니까 휴대폰에다 이제 같이 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PDA의 그 전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고도 볼수 있죠. 하지만 팜 자체가 그런 스마트폰을 위한 OS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팜이라는 회사의 OS를 삼성의 휴대폰에다가 연결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약간 그런 그 중간쯤 되는, 스마트폰하고 일반 폰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좀 선진적인 게, 이게 이 화면 하나에다가 이런 뭐 키보드도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지금 펜도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진적인 거죠. 요즘에 노트, 뭐 삼성 노트 휴대폰, 스마트폰하고 그런 기능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스마트폰과 비슷한 그러한 PDA를 사용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그 PDA에서 구동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포켓 PC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그 2006년도 1월 달그 일정이 나오죠. 캘린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기능이 또 나오고요. 가장 이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기능이 제공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라든가, 뭐 포켓 PC니까 엑셀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또, 드로잉 기능들도 제공했었고, 동영상도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됐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네트워크이라든가 또는 그 전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 나오게 돼 나오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응용들이었습니다. 이제 2010년도로 바뀌면 이제 스마트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패드가 나왔죠. 아이패드가 나와서 우리가 태블릿이라는 새로운 어떤 장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아마존에서 내놓은 이북 리더입니다. 아마존에서 나온 이북 리더로 킨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킨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있는 책을 30초 내에 주문을 하면 30초 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전달이 됩니다. 그 자체의 그 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무선 네트워크이죠, 일종의. 그래서 자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책을 30초 내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뭐 책을 구하려고 뭐 서점에 주문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북이 또 사용됐고요. 아직도 그 당시에도 아직 PDA를 사용했습니다. 내비게이터나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윈도우즈 기반의 그런 태블릿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까지는 안 갔지만, 약간 윈도우즈 포켓 PC나 또는 뭐
윈도우스 C 같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태블릿 PC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은 그 당시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정확히 사용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기능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인지 그냥 피처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모바일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내비게이터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이메일 정도는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서를 보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가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스마트폰을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한 태블릿 PC라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OS는 똑같은데 이 키보드를 떼버려서 그 태블릿처럼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 그러니까 윈도우스 PC를 가장 많이 잘 사용한 거는 미라캐스트라는 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무선 디스플레이. 그래서 태블릿 PC가 어차피 윈도우스였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것들 또는 뭐 파워포인트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실에 큰 TV를 프로젝트 대신에 큰 TV를 하나 걸어놓고 TV에 뭐큰 모니터라고 볼 수도 있죠. TV에 그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내는 거죠. 무선으로. 그 자동으로 그 TV를 선택을 해서 거기다 이제 태블릿을 들고 이렇게 보면서 그 발표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걸 갖춰놓고 미라캐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태블릿으로 서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지금을 쓰는 것들을 좀 보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DA는 없어졌고요. PDA는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MP3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올인원 태블릿 PC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애매한 면이 좀 있어서 노트북으로 그냥 사용하고 태블릿 PC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그 다음에 이 리더, 아까 아마존 킨들 같은 거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달라진 게 클라우드와 연계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트북 대신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넘어온 거죠. 제가 뭐좀 느리게 넘어오는 편인데, 그래서 클라우드랑 연계된 그런 스마트폰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노트북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 그러면서도 노트북에 쓰던 걸 그냥 스마트폰에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특유의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초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스마트폰이나 PDA나 태블릿이나 전부 다 어때요? 기존에 노트북에서 쓰던 것을 갖고 다닐 수 있게 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이게 성숙화되니까 2020년 정도에는 성숙화되니까 그 노트북에는 없는, 그러니까 PC에서는 안 사용하던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들, 스마트폰만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일부분은 노트북에서도 사용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용하는 부분이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 에디트를 하는 걸 노트북에서 사용하고 스마트폰은 그걸 브라우징 하는 걸로 주로 사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핀테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건 핀테크라는 거는 파이낸셜 테크닉 뭐 파이낸셜하고 테크닉, 그러니까 금융 쪽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뱅크 샐러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뱅크 샐러드는 이제 계좌를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금융 자산이라든가 계좌 보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서 내가 돈을 내 금융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라 내가 자료 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데를 다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핀테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금융 쪽에 어떤 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응용 프로그램들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건 뱅크셀러드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PC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자꾸 되는 거죠. 은행 업무는 이제 NH뱅크라고 해서 이건 PC에서 사용할 수 있죠. 외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고요. 지불 기능은 점차적으로 PC에서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QR 코드라든가 뭐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페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페이 기능이 또 스마트폰에 강화되고 PC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게 있고요. 예약도 마찬가지죠. 예약도 이제 PC, 물론 PC에서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약간 시간이 늦춰지면 예약을 바꿔야 될때 그때 스마트폰으로 이제 예약을 변경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예약 기능도 자꾸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문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서를 작성하는 거나 그런 건 PC에서 하지만 그거를 확인하고 그런 뭐 추세를 보고 그래프 같은 걸로 그럴 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어디든지 쉽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PC하고 스마트폰하고 그 고유의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는 PC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모바일 한다 정도였는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이 자꾸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 자체 것들이 생긴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제 태블릿은 이제 서류를 확인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뭐 그림 그리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태블릿 기능이 이제 PC의 쪽에 태블릿 기능, 아까 말한 태블릿 PC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PC에서 하고 나머지를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차라리 태블릿이라는 게 PC의 대용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에 그 화면이 큰 응용이 필요한 것을 태블릿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태블릿이 PC OS를 갖고 있는 태블릿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에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 태블릿이 더 유효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이 PC의 모바일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화면이 큰 스마트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은행 업무나 지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했는데 2020년도엔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할 때 방금 말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고 관리하고 그럴 때는 PC에서 하지만 그것을 실제 듣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이 앱으로 그 온라인 그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이 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게 PC에서도 쓸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쓸수 있는데 그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각각의 특징에 맞도록.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앱도 마찬가지죠.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보면 문서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는 경우는 없고 거의 PC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성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그 앱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은 점점 더 기존의 그 PC를 잠시 이렇게 복사해서 PC 버전을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는 PC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에서 모바일 특유의 그런 응용 프로그램으로 자꾸 확장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냥 모바일에서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PC의 어떤 성능, PC에서 하는 역할하고 모바일 역할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두 가지 역할을 분리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PC보다는 모바일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모바일 역할이 그 PC의 역할을 이제 대체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특유의 자신의 역할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